욕심이 항상 있었는데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재발견이라는 평을 얻을 만큼 배우로 승승장구.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잘 만들어보자. 그래서 되게 둘 다 기대도 되게 많았고 설레임도 되게 많았고. 올해 연인 이도현 씨의 입대를 앞두고 뜨거운 사랑까지 하고 있는 예비 고무신 스타 임지연 씨의 글로리안 나날. 군대도 가고 군대 전역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난생 처음 내가 고무신도 돼본 거야. 그리고 이미 고무신 스타로 특별한 경험을 한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더 글로리의 여운과 영광. 그 중심엔 빌런 박연진을 완벽히 해내며 재발견된 임지연 씨가 있는데요. 와,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깊게 빠져서 봤던 것 같고.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더 글로리로 TV 부문 여자 조연상 수상해 수상 소감 발표 중 연인 이도현 씨를 언급해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오른 그녀. 진정한 인생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매사 당당히 즐겁게 임하는 임지연 씨의 요즘인데요. 아,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월 이도현 씨와 공개 열애를 시작한 후 더 글로리 배우들과의 모임에선 다정한 커플의 모습을 과시했는가 하면 얼마 전엔 이도현 씨와 강릉에서 순두부 맛집 데이트를 즐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문제없이 착착착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틈틈이 차기작, 마당이 있는 집, 국민 사용 투표 준비에도 임하며 멋진 행보 중인데요.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차기작으로도 다른 장르물을 또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그건 바로 올해 예정인 연인 이도현 씨의 입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귀자마자 이별이라니 연진이가 고무신 등 다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는 가운데 연기도 사랑도 쿨하게 해낸 그녀이기에 고무신 스타로서의 행보도 기대되는 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